조라의 견갑이 어디에 있을까? 여기 물이 갑자기 빠졌다고 들었거든. 어, 여긴가? 아까는 물이 있어서 이런 데를 본 적이 없었어. 올라가봐, 잠깐만. 올라갔을 때 나오는 곳일 수도 있어. 근데 너무 높이 올라가는데? 여긴 아예 그 재단이잖아. 내려가라. 완전 최상층으로 올라가 버리네. 돌겠네, 씨. 야, 몬스터 센 놈 하나 나오기 딱 좋아 보이는데? 야, 그 빅룡 빼. 광석은 캐야죠. 사파이어, 다이아몬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. 록이지. 역시.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이거. 생김새가. 야광 바이록도 있어? 야광 모습을 안 보이시네. 에이, 뭔 폭탄이요. 42. 물에 젖었을 때만. 이거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냥 들어가는 길이 있나? 설마 이거니? 제발. 오, 물속이 아니었잖아. 역시 부츠였잖아, 주연장. 그래, 무슨 물속이야. 기절 초풍할 뻔. 포인트가 전혀 안 나오네. 어쨌든 이렇게 풀셋은 맞췄고 다시 또 야숨 때처럼. 이게 풀셋 맞추면 참 뭔가 기분이 뿌듯해요. 여기 별 뭐였지? 아, 사당 맞아. 저거 맞아. 잠깐만. 뭐야? 보물 상자가 있었네? 아, 아까도 봤는데 혹시 쓰레기라서 안 먹은 거 아닐까? 그 와중에 붉은 달.
아니었고 개꿀. 나 저 붉은 달 너무 지겨워. 일렉트로가 지나다니네. 어디였죠? 한참 더 가야 되는구나. 저긴가? 저긴갑다. 릴리스 스맥. 그래 여기야. 귀찮기도 했고. 솔직히 이것까지 하다가는 저게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했고. 잠시만. 이 돌이 너무 무겁지 않나? 괜찮나? 이거 왜 위치를 안 보여줘? 광선으로다가. 개았네. 인형 얼추 맞아. 야 너 비켜. 아니 이게 로켓은 잘못 쓰면 날아가니까. 어? 잠깐만. 야, 야, 에? 저게 터져버리는구나. 씨 상상도 못했네. 터질 거라고. 길이 두 개예요. 이거 뭐 던져낸 드래곤이야? 가지마. 마요이 있었구나. 뭔 소린가 했네.
20개나 모았어요. 문제는 저거 어디다 쓰는지를 모름. 여긴갑다. 근데 이거 들어갔다 나오면 결국 로켓 다 날아가지 않나?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했네. 했잖아. 어, 드렸잖아요. 자, 내 로켓. 아쉽다. 저 저렇게 두 개 달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진짜 재밌는데. 로켓이고 나발이고 사당이 코앞에 있는데 먹고 가야지. 축복. 에너지나 다이아나 뭘 줄까? 무기만 주지 마. 오케이, 에너지. 몇 개째지? 이게 8개째인가? 빠바바밤. 9개였네요. 깔끔. 아, 내 배. 조종기도 없어요, 여기. 에이, 58 하나가 그렇게 반짝이는 건 조금 섭섭하다잉. 어쨌든 이거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돌 때는 더 있긴 할 텐데 뭐 지금으로서는. 지금 몇 신이 벌써 이걸로 보면 되는구나. 3시 3시래. 3시야 3시. 아우씨, 괜히 이 야밤에 조라족 밀겠다고 나댔나? 한 두세 시간이면 밀 줄 알고 10시쯤에 든 거였는데 여기까지 5시간 정도 걸렸어. 4시간 50분이니까 딴 길로 안 셀 수가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. 어쨌든 다시 여기 감시옷에 돌아와서 스태미나 먼저 세 줄 만드는 것도 참 기분이 좋긴 하지만 이제 슬슬 솔직히 중반부로 봐야 되잖아요? 한 대 맞으면 죽는 거 혈압. 저기는 무슨 일이냐 저거? 아, 궁금한데 지금은 안 돼. 내일 보자. 피통 늘립시다. 나 이제 한 대 맞고 죽는 거 슬슬 짜증나. 요리 계속 쌓이기만 하잖아. 한 대 맞으면 죽으니까 회복할 일이 없어서.
요리랑 소재가 쌓이기만 함. 써야지 좀. 몇 칸이야 하트가? 둘레 여섯 여덟 아홉 아홉 칸이네요. 근데 여기로 돌아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게 그 가서 푸르아나 로베리한테 대화를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. 그래서 돌아왔더니 저런 일도 벌어져 있고. 네. 뭐 어쨌든 그건 이제 내일 보는 걸로 하고. 그리고 이거 원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페러세일 디자인을 바꾸는지 모르겠는데, 네 지금 촉은 여기거든요. 하테노 마을 여기 그 사고노 옷집도 있고 아니면 염색샵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 감시 요새 이 코앞에 있는 퀘스트 한번 보고 푸르아랑 로베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테노 마을 가서 저 페러세일 원단 사용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. 아 재밌긴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도. 그리고 이 마요이 뭔지 차라리 검색을 해보고 싶긴 한데 그좀 아닌 것 같아서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.